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이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동물입니다. 이름이 거지예요. 이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잡초가 아닙니다. 거지 동물 유래를 찾아보니 이 벌레들이 좋아해서 입이 항상 뜯겨져 있고 이 훼손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무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거지 동물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쪽은 관리가 잘된 밭이라서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겁나 좋아요. 너무 깨끗해 약초같이 보이죠? 이 거지 동굴은 포도과의 열애살이 동식물로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생긴 모습을 살펴보면 이 온줄기는 이 녹색을 띠는 자색으로 능선이 있고 마디에 긴 털이 있으며 다른 식물을 덮거나 감아서 말라 죽을 정도로 생명력이 왕성합니다. 입은 어긋나고 이 다섯 개의 작은 입으로 구성된 견입이며 긴 입자루가 있습니다. 작은 입은 이 달갈골 또는 긴 달갈골이며 가운데 작은 입이 가장 큰데 이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톱니가 있고 짧은 입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정말 앙증맞죠? 꽃이 아주 작은데 이뻐요. 자세히 보면 아주 이쁩니다. 거지 동굴은 악성 종이와 이 통증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지 동굴은 상가들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잎, 줄기, 뿌리이며 생양명은 오련매입니다. 거지 동굴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거지 동굴의 성질은 차며 맛은 쓰고 시며 독은 없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하고 일회 사용량은 온포기와 뿌리 모두 6에서 8g입니다. 거지 동굴은 오련매, 오룡초, 발룡갈, 오조룡이라고도 합니다. 거지 동굴은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쓰이며 뿌리를 오련묘라 합니다. 거지 동굴을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생즙을 내어 사용하며 술을 담가 쓰면 특히 효험이 있습니다. 거지 덩굴은 주로 신경계 질환과 피부에 종독의 효험이 있으며 독증을 푸는데 사용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간염, 화상과 같이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화끈거리고 열이 나는 증상, 동상, 볼거리, 습기가 계속 침입하여 생긴 신경통이나 류머티즘 또는 신체 마비가 오는 증상, 종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인후염, 인후통, 종기의 도끼, 중독, 치질,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데 주로 한쪽만을 잘 쓰지 못하는 증상, 습기로 인해 뼈마디가 아프고 저린 증상, 해열, 황달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듣고는 거의 잡초급이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근데 효능은 아주 좋아요. 네. 거지 덩굴은 옆에 있는 사물에 걸러 자란다 하여 거리 덩굴이라고 부르던 것이 거지 덩굴로 되었습니다. 오늘은 악성 종기를 치료해주는 거지 덩굴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지 덩굴은 피부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거지 덩굴은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항균 작용이 뛰어나 화농성 감염 질환의 특효이며 거지 덩굴 생것을 짓지어 바르고 달인물을 마시면 단독으로 얼굴이 빨갛게 되는 증상과 종기, 여드름 등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피부질환에서 이 단독으로 얼굴이 빨갛게 되는 증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단독이란 이 피부 헌데나 이 다친 곳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열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이 붓게 돼요. 이 붓기로 또 몸이 쑤시고 아프게 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네. 몸이 이제 붓고 몸이 쑤시고 아파요. 아우, 거지 덩굴은 기관지 건강에 좋습니다. 거지 덩굴에는 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며 붓기를 빼주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어 인후통이나 인후염을 예방하고 개선해줍니다. 지금이 채취 시기가 맞죠? 그렇죠. 채취 시기죠. 여름부터 가을까지니까 지금 이렇게 상태가 좋으면은 좀 채취를 해서 말려서 겨울 저기 상비약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을에 끼고 막 목 아플 때 그럴 때는 그렇죠. 아주 좋은 효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지덩굴은 요도염을 개선해줍니다. 거지덩굴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신장의 기능을 올려주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어 방광염이나 요도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요도가 부으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병증이나 방광결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거지덩굴은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민간에서는 거지덩굴의 뿌리를 아픈머지약으로 씁니다. 거지덩굴은 열을 내리고 습을 배출시키며 진통의 효능이 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철에 채취한 거지덩굴 뿌리와 떡살 반사발을 잘 찧어 고약으로 만들어 한부에 바르면 외상에 의한 골절이나 타박상, 신경통 등의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이외에도 거지덩굴은 간염이나 동상, 황달을 치료해 주며 세균성 이질이나 변비를 치료해 줍니다. 그냥 짓지어서 그냥 환부에 붙이기만 해도 동상하고 뭐 그런 데 좋을 것 같아요. 타박상도 그렇죠. 신경통도 그러고 삐인데 그냥 딱 붙여 그 짓지어서 붙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붙였는데요. 네. 그 수포가 올라오면 떼었다가 맞아요. 다시 네. 붙여야 된다고 합니다. 진물이 나오고 그러면은 네. 떼야죠. 예. 네. 이런 거지덩굴 사용 방법입니다. 거지덩굴은 주로 차로 만들어 먹거나 술에 담가 먹으며 생것을 짓지어 외용합니다. 거지덩굴을 달여서 먹을 때는 거지덩굴 말린 것 15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먹습니다. 거지덩굴주는 잘게 썬 거지덩굴 말린 것 150g을 용기에 넣고 소주 1.8리터를 부어 밀봉한 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4개월 정도 숙성한 다음 건더기는 건져내고 하루 두세 번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여드름을 치료할 때는 거지덩굴잎 두 줌 정도를 3컵의 물에 넣고 그 양이 반이 되게 달여 하루 세 번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말린 것을 손으로 한 두 줌 정도 3컵 물에 넣고 끓여서 반이 되게 졸이면 먹군요. 네, 그 이렇게 먹으면 네. 여드름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냥 지지어서 그냥 좀 바르고 있어도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외상에 의한 골절에는 거지덩굴 뿌리를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든 후 끓는 물에 붉은 설탕과 함께 넣어 섞은 후 한부를 싸매면 됩니다. 풍습성 관절통에는 거지덩굴 뿌리 37.5g을 술에 담가 드시면 되고 피오줌이 나올 때는 그늘에서 건조한 거지덩굴을 가루로 만들어 1회에 7.5g을 따뜻한 맹물로 복용합니다. 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가루에까지 먹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미지지근한 그 물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독사에 물렸을 때 네, 독사에 물려 눈앞이 캄캄해지며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신선한 거지덩굴 전초를 짓지어 짜낸 즙 75g을 쌀로 담은 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쌀로 막걸리를 말하신가요? 막걸리도 쌀로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막걸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홍봉주요 어때요? 미주같이 그 쌀로 된 술 있잖아요. 네. 막걸리도 100% 쌀로 만들지 않나요? 아 그건가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막걸리도 네. 쌀인 게. 소변이 혼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거지덩굴 뿌리를 짓지어 짜낸 즙을 마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거지덩굴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거지 덩굴은 독이 없어 이렇다 할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몸이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면 두통이나 배 아픔,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부작용이 없네요. 아, 그쵸? 완전 잡초로 치료할 뻔했던 이 거지 덩굴이 아, 효능이 들어보니까 들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거지가 많았거든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음식 장사를 하시니까 날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지들이 와요. 예. 와가지고 앞에 서 있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어머니가 저기 뭘좀 먹을 걸 주워서 이제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리 없는 분도 항상 이렇게 또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네, 맞아요. 끌고 그러면 항상 돈 500원이라도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거지는 다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자, 네. 이상 이 거지 동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